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두령 엑소시스트 최기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민년 닭띠 우리 7월달 나눈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닭띠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30살에 개유생 닭띠, 그 다음에 42살에 신유생 닭띠, 그 다음에 54살에 기유생 닭띠, 그 다음에 66세에 여러분 정유생 닭띠, 그 다음에 78에 여러분들 우루생 닭띠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30살 개유생 나시는 분들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6월달에도 좀 나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7월달에 들어와서도 문서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일이 있겠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개유생 나는 닭띠 여러분들, 지금 뭔가 시작을 해야 되고 뭔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다고 하십니다. 7월달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막혔던 금전들도 여러분들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강무설 12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7월달에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인간조심을 해라. 그러고 나면은 좀 좋은 일이 있겠다. 이직이나 이동수 여러분들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30살 나는 우리 개유생 닭띠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사업이나 무리한 투자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42살에 우리 신유생 나시는 닭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고 6월 달에도 조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7월 달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달에도 문서로 인해서 뭔가 조금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서 잠시간 구설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귀인이 붙는 형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인간 조심을 좀 하라. 그리고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에 이직수가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54살 되시는 우리 기우생 나는 닭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귀인의 덕이 7월 달에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닭띠 되시는 분들 귀인의 운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일들도 7월 달 들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복도 나쁘지가 않고요. 자녀 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금전 재물이 쌓이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54살 기우생 나시는 분들 너무 욕심 안 부리고 7월 달에는 조그만 문서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66세 나신 우리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자, 이민년 들어와서 7월달 운세. 지금 딱 보면요. 조상에서 도와주고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기라고 합니다. 육자라는 숫자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그래도 금전 재물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있는 재물을 좀 지켜라. 지키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무리한 투자 확장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8살 나시는 을우생 닭띠 분들이시거든요. 7월 달에 여러분들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문서가 한번 바뀐다고 합니다. 뭐, 땅문서, 집문서,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 뭐, 물려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겠고요. 금전 재물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7월 달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78 되시는 분들, 이제 황혼기를 맞고, 건강 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그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우리 이민년 닭띠 7월생 분들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귀인의 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여러분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